23일 금정문화재단은 세계 시민 롤모델과 시민 행동을 주제로 금정 세계 시민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송상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은 세계 시민이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를 주제로 시민 행동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이재영 한동대 교수와 김태훈 동상초등학교 교사 등이 참여해 교육 현장에서의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군은 세계 시민 교육 수도 글로벌 금정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교육 문화 사업 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한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신 가운데 개최되는 금정 세계 시민 교육 포럼은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우리의 역할과 방향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